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를 열어주시고 가슴을 열어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얼마 전 제 친구 중에 가까운 친구가 변호사 출신이면서 목사가 된 형제가 있습니다. 이 형제가 변호사 시절에 돈을 많이 벌어서 학교를 대안학교를 시작을 했고 여전히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지내냐 그랬더니 이 목사 나 지금 시골에 와 있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시골엔 왜? 학교 그만뒀어. 왜 그 잘 나가던 학교를 그만뒀어? 아이들이 변화돼서 아름답게 가는 줄 알았더니 아 겉으로 보긴 그래. 그런데 이 목사 애들이 점점 위선자가 되어가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들도 점점 위선자가 되고 선생님들도 위선을 가리키고 있더라는 사실이야. 근데 더 큰일은 내가 교장이잖아. 내가 위선자가 되어가고 있더라는 사실이야. 그 말을 제게 들려주는데 제가 뭐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느냐 하면 나보고 하는 소리로 들었습니다. 너 위선자 아냐 라는 말을 하진 않았지만 저는 가슴에 나보고 하는 소리구나. 어제 제가 서울에 여기는 서울이죠? 서울 아닌가요? 여기는 서울 아니죠? 서울 광화문에 교보문고에 책을 구경하러 갔습니다. 책을 찾으러 성경책 중에 좀 제 마음에 드는 성경책이 없을까 해서 책을 찾으러 갔다가 가는 길에 뭐라고 써 있는 걸 봤냐면 돈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다 라고 써 있어요. 근데 그 돈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다. 그 책을 제가 사지는 않았습니다. 전 돈 버는 데 관심이 없으니까 돈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다 라고는 그 제목이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읽혀지는 걸 어떡하죠?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제가 1989년 1월에 한 소년을 만났습니다. 평양에서의 일입니다. 이 아이가 17살이에요. 그 아이 보고 너 어디서 태어났니? 곡산에서 태어났어요. 몇 년도에? 1972년도에요. 그래? 너 곡산에서 1972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 몰라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곡산에서 1972년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서 평양에서 개성으로, 개성에서 평양으로 고속도로를 만들었는데 그 고속도로 공사를 하는 중에 불도자로 운전하던 사람이
그만 땅이 푹 꺼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뛰어내려가서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인위적으로 파놓은 굴이 있었습니다. 그 굴을 끼웃끼웃 함자 들어가서 보니까 1953년 7월 28일부터 어제 그저께죠? 그날이 왜 1972년 7월 28일인지는 아세요? 1972년 아니죠. 1953년 7월 27일에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전승일이라고 하고 그래서 27일 날 미사일을 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쏠 줄 아는 걸 기다렸다는 듯이 그 다음 날 28일 날 밤 11시 41분에 자강도에서 압록강 가까이에서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날부터 1953년 7월 28일부터 19년 동안을 땅굴 속에 산 사람들이 바로 그 무리들이었습니다. 그 무리들을 끄집어냈고 경찰을 불러왔고 잡아들여서 재판을 했고 그리고 사형을 처합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죽은 아이가 13살짜리입니다. 그 13살짜리 아이를 의자에 올려놓고 밧줄로 목을 이렇게 걸어서 매는데 아이가 무서우니까 엄마, 엄마 하고 부르짖죠. 근데 그 소리를 들은 엄마 아니요. 그 옆에 있던 목을 매던 아저씨가 엄마 불러줄까? 말을 하니까 네. 얘 엄마 누구요? 손 들으라고 했고 손을 들었고 손을 들자 나오라고 했고 나오는데 아이가 엄마를 보고 큰 소리로 엄마 부르짖죠. 그러니까 엄마가 가까이 와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13살 난 아이 보고 엄마라고 부르짖는 그 아이를 보고 엄마가 한마디를 합니다. 예, 너 지금 천국 가는 길이야. 뭐가 다른지 아세요? 우리는 그 아이가 목매 죽임을 당하는구나 라고 보는데 엄마는 그 아이를 보고 너 천국 가는 길이야. 와우, 보는 게 달라요? 천국 가는 길이야. 그 이야기가 오고 가는 동안 화가 난 목을 매던 아저씨가 이 아이를 세워놓았던 의자를 발로 걷어찼고 이게 넘어지면서 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그 밧줄 목에 걸려있는 밧줄을 자꾸 매달립니다. 근데 엄마가 거기서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야 이 새끼야 너는 새끼도 없냐? 이러고 대들었어야 되는데 그 대드는 일 대신에 이 아이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예 어머니 지금 밧줄을 잡고 있는 아이 보고 예 어머니 이 아저씨 미워하지 마라 이 아저씨 미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아이가 손을 놓고 죽임을 당합니다. 이 아저씨 미워하지 마라. 이 아저씨 미워하지 마라. 그리고 노동신문에 뭐 조금 더 다른 이야기 있습니다만은 노동신문에 뭐라고 뉴스를 내보냈냐면 북조선에는 더 이상 예수쟁이가 없다고 뉴스를 띄웠습니다. 근데 그 뉴스를 띄운 그 뉴스가 나온 이야기를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17살짜리 아이한테 그 말을 하니까 이 아이가 자기 가슴을 이렇게 치면서 목사님 제가 그 해 곡산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거룩한 그루터기네요. 이 아이와
죽어간 아이와는 전혀 상관은 없지만 그 청년은 저에게 제가 거룩한 그루터기네요. 와, 그 말을 제가 듣고 야,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평양입니다. 평양에서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 아이를 그렇게 만난 후에 그때부터 작년까지 계속해서 그 청년을 몰래 몰래 섬겨왔습니다. 올해 45살이죠? 작년에 이 아이가 아내와 함께 두 딸, 8살, 9살 난 딸과 함께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수용소로 끌려간 이유는 이분이 이 45살 난 이 제아교회 지도자가 북한에서 제아교회를 활발하게 하고 있음을 알게 된 미국에서 간 어느 목사님이 그 친구를 고발을 하면 자기가 빨리 석방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가족이 몽땅 끌려서 감옥에 수용소에 끌려가 있습니다. 저는 그 후에 이 아이를, 이 청년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여러 사람을 거치면서 편지 한 장이 날라왔어요. 목사님, 저 석방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저 변질되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살아남고 싶지 않았을까요? 8살 난 그리고 9살 난 딸들을 데리고 나오고 싶지 않았을까요? 저 변질되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예요. 여러분과 나는 정말 이 젊은이 같은 삶을 살고 있느냐고 제가 묻습니다. 죄송한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7살 때 성경을 두 번을 읽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제가 성경을 40번을 읽었습니다. 목사의 아들입니다. 목사의 손자입니다. 어머니는 신학을 했고 전도사였습니다. 저는 교회를 떠나본 일이 없고 십일조를 떼먹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평양에 들어가니까 그들을 사랑할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제가 북한에서 태어나서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할아버지의 그 유산이 제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걸 다 빼앗겼고 다 놓고 나온 상황입니다. 그것이 이유여야 하는가요? 북한 주민들을 만났을 때, 고위 당국자들을 만났을 때 죄송합니다. 그들을 사랑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 손으로 조금만 움직이면 사람 한두 명, 세네 명을 한꺼번에 죽일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 저예요. 그런데 용서는 그만두고 이 속에서 뭔가 끌어오르는 그 분노는 사라지지를 않더라는 것이죠. 중국의 한, 저는 이 사역을 해오면서 정말 남들이 갖지 못하던 특별한 축복을 받은 게
그 많은 세월을 감옥에서 고통당하며 살아온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왕명도 목사인데 상해에서 1986년에 동역하는 호주에 있는 형제가 호주 형제가 저보고 한번 시간을 내서 가보자 그래서 찾아가게 된 곳이 왕명도 목사님 아파트입니다. 짐이 그냥 막 쌓여있는 그런 아파트에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어 보이는 그런 곳에 제가 이끌려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 감옥에 들어갔다가 살아남고 싶어서 예수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 자기 생각에는 성도들이 자기를 향해서 좋은 말을 할 줄 알았는데 잘 나왔다고 말할 줄 알았는데 당신은 배신자야, 배신자야, 베드로 같은 놈이야 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바람에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서 나 거짓말했다고 나 감옥에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는 바람에 감옥에서 여러 해 동안 감옥에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그 과정을 겪는 동안에 가졌던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만은 이 왕명도 목사와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어디서 왔어? 그래서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에서 왔어.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 나오는데 한국 청년 예 영어를 잘하세요. 저보고 하는 말이 한 사람 되게 한 사람 되게 얼핏 제가 그 말을 잘 못 알아듣고 돌아와서 컴퓨터로 한 사람을 눌렀습니다. 성경에 나온 한 사람을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에스겔 22장 30절에 나오는 할 사람, 할 사람과 그 할 사람 사이에 한자가 들어가 있는 것이 빠졌습니다. 번역하는 사람이 잘못했겠죠. 하나님을 막아설 할, 막아서야 할 한 사람, 한자가 빠졌어요. 한 사람. 그게 저보고 하는 말인 것을 제가 듣고 나중에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만은 에스겔서를 들여다보면 죄송합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내 모습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 후의 일입니다. 전화 하나를 받았습니다. 전화가 와서 뭐라고 묻느냐면 이 목사 예 나 누구냐고 누구냐고 묻지 말게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는 사역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이 목사 한국 교회에서 도움을 받나 예 다시 묻네 한국 교회에서 도움 받나 예.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다시 묻네. 한국교회에서 도움 받나? 그때 제가 양심적으로 아니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세속화된 한국교회의 도움을 받는다면 너도 세속화된 가짜야. 제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분이 14년 동안 감옥에서 고문을 당한 원브란드 목사, 리처드 원브란드 목사이십니다. 시간 있으면 나한테 좀 오게. 제가 그 말을 듣고 2,000km가 넘는 그곳을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뭐 해주겠다고 그래서 갔냐면 점심 해주겠다고 그래서 갔어요. 아세요? 빌 게이츠하고 한번 만나면 100억을 내야 합니다. 점심 한 번에.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느 분이 빌 게이트를 만나려면 100억을 내야 되는데 100억보다 더 가치 있는 이상 목사님 만나는데 돈이 없어서 점심만 사드립니다 하고 연락이 왔어요. 우스갯소리를 좀 했습니다. 원브란드 목사님 댁에 갔더니 기다리게 그러시구나 하시는 말씀이, 이 목사 내가 감옥에서 출옥할 때 나올 때 내가 선물을 받은 거 알아? 몰라요. 선물을 받았어.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와, 유럽 공산당들은 죄수를 내보내면서 선물도 주는구나. 근데 그것도 악기래요, 악기.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와, 기다렸습니다. 사모님이 사브리나인데 사브리나 부르더니 그 선물 좀 가지고 와, 이 목사한테 보여주게. 근데 사모님이 가셔서 들고 나오는데, 이건 저는 악기라고 했기 때문에 악기인 줄 알았죠. 들고 나오는 게 수갑이에요. 그리고 수갑을 차고 달라고 그래서 여기다 걸고 여기다 걸고 그 긴 줄 쇠를 이렇게 손을 양력으로 잡아가지고 탁탁 부딪히면서 찬송을 부르신 거예요. 내 눈에는 분명히 수갑인데 그의 눈에는 악기인 거예요. 이분하고 얘기를,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아니요, 몇 년 동안을 교제를 하고 나누고 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내 이야기를, 또 나도 그분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근데 목사님, 소련 가시겠다고 기도하셨잖아요. 그랬지. 가셨어요? 못 갔지. 책에 있잖아. 못 갔지. 근데 그때 목사님 큰 플래카드 만들어가지고 크게 써붙여놓고는 Welcome to Romania. 루마니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써붙였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랬지. 그리고 목사님 우유랑 빵이랑 해서 탱크를, 소련 군인들의 탱크를 뚜껑을 열고, 그리고 뚜껑을 열어서 그들에게 우유하고 빵이랑 주셨잖아요. 그랬지. 용서하셨어요? 용서해야지. 용서하셨어요? 용서하려고 했지. 용서하셨어요? 입으로는 했는데, 말로는 했는데, 이 속에 용서가 안 되는 게 깔려 있었어. 남편을 용서하신 분 손들어 보십시오. 아내를 용서하신 분 손들어 보십시오. 자식들을 용서하신 분 손들어 보십시오. 부모를 용서하신 분 손들어 보십시오. 저 북한에 가서 북한 선교를 여전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 있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깐죽깐죽하는 고 something. 요놈이 나를 괴롭혀요. 원브란드 목사님들어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나이 많은 이 노인이 저를 이러고 쳐다보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러요. 나 한 사람 못했어. 한 사람 못했어.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있는 하나님이, He was looking for one person. He was looking for one person.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어떤 사람? 하나님 앞에 막아서서? 안 돼요, 하나님. 예루살렘 망해요. 망하게 하시려고 가는 하나님, 안 돼요. 라고 막아설 한 사람을 찾고 계셨는데, Sorry. Sorry. 하나님이 찾지 못하셔서 예루살렘을 폭삭 멸망시킨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천명, 만명, 십만명, 백만명을 찾지 않으시고 한 사람, 꼭 한 사람만이라도 있다면. 지난 월요일날, 오후에 대구에서 중고등부 학생들 집회를 했습니다. 280명이 모인 자리에서 과감하게 용기를 내서 중고등부 아이들이 뭘 알겠냐. 아니, 알기는 알겠지만 얘들이 그런 결심을 할까 하는 의아심을 가지고 제 마음에 부담이 있어서 280명의 아이들한테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습니다. 한국 땅을 위해서, 아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막아설 한 사람을 찾습니다. 장난하고 떠들고 왔다 갔다 하고 문자 보내고 그런 아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습니다. 한 사람 될 사람 일어나실래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280명 모두가 일어나서 한 사람 되겠다고 서운하고 울고불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또 나왔습니다. 다음 날 전주에 우석대학에 어떤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300명이 모였어요. 스태프들까지 아마 한 350명 정도 됐겠지만 하여간 300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바로 전날 저녁에, 전날 오후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도 한번 해보자. 왜? 한국 땅을 살리려고 하는 젊은들이 있다면 소원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분위기는 좀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솔직하게 한 사람 찾는다. 뜻을 같이 할 사람 일어나라고 했는데 300명 모두 일어나는 거야. 300명. 수요일 저녁에는 금산, 충청도입니다. 금산에서 비전 파워, 옛날 오병이어 이름을 쓰던 김요한 목사 모임에 1091명이 모였는데, 많이 모였죠? 아니에요. 그들 수준으로는 반이 줄은 것입니다. 그 반이 준 1091명, 뭐 스태프들까지 하면 아마 한 1500명 되겠죠. 조용해요. 들어서는 순간 제가 왜 이러지? 정말 진지하게 그 아이들이 찬양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그냥 장난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1091명. 보통 제가 설교를 1시간 반 하는 사람인데 그날은 40분. 아마 비전 파워에서 제가 그 설교를, 그런 설교를 그렇게 짧게 한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40분만 설교를 하고 두벅두벅 걸어 내려오기 바로 직전에 나와 함께 한 사람 될 사람 찾습니다. 일어나 주십시오. 한국은 소망이 있습니다. 1091명이 모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박수하고 그리고 기도회가 연장이 됐습니다. 목요일 저녁, 목요일 낮에는 저희 서울에서 남북연합예배를 드려 그걸 녹음해서 북한으로 방송을 하는데 12시에 모이거든요. 일산에서도 여러분 오세요. 오셔서 예배하고 그리고 돌아가는데 그 예배를 마치고 난 후에 저녁에 기다렸다가 저녁에 이번에는 경기도 포천에 이상하게 이렇게 경상도, 전라도, 그 다음에 충청도 그리고 또 이번에는
경기도 100명 모였어요. 학생들 100명, 선생님들에서 한 100, 한 50명. 영 아니더라고요. 반응도 안 좋고. 그래도 마지막에 도전을 하고 돌아서 나온 후에 제가 소식을 들으니까 아이들이 그냥 까무러쳤어요. 한 사람 되겠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가, 이 한국교회가 썩을 대로 썩었다 다 아는 얘기잖아요. 아파하잖아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나라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나라가 힘이 들고 아파하는 이런 와중에 제가 오늘 여기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점령했을 때, 조선을 점령했을 때 거의 비슷한 시기 아니고 전에 복음이 들어왔고 일본 아이들이 한국을 점령을 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묻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일본 사람들에게 매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내 할아버지를 죽인 것이 내가 그들을 용서 못할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 아세요? 1995년 폴 아리가 목사라는 분이 한국에 오셨는데 그때 마침 지코이 대회를 서울에 있는 할렐루야 교회였죠. 그 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아리가 목사님이 설교하는 도중에 큰 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그분의 영어가 얼마나 훌륭하냐면 영어를 하는지 중국말 하는지 일본말 하는지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훌륭한 중국 이제 영어를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못 알아들었죠. 그런데 옆에 있는 목사님 부르는 거야. 그래서 엉겁그럽게 올라갔어요. 강단으로 올라갔는데 이분이 저를 끌어안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이, 내 민족이 당신 할아버지를 죽였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용서합니다. 아니에요. 못 그랬어요. 뭐 했는지 아세요? 왜 네가 오냐? 교황이란다. 뭐라고 그러죠? 일본의 제일 높은 천황? 천황이 와서 나한테 비름을 모를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용서가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분이 그냥 저보다 나이가 20년이나 위인 그분이 그냥 엎드려서 허허 울어요. 그분이 제가 반응을 안 보이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서 혹시 일본에 악감정을 갖고 있는 분들, 일본에서 어려움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분들, 일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오십시오. 36명이 나왔어요. 그 36명을 다 붙들고 울고 불고 하는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목사, 내가 용서한 저 사람들을 너는 용서할 수가 없니? 하나님이 용서한 아리가 목사를 너는 용서할 수 없니? 그러는 바람에 제가 이러고 돌아보는 순간 아리가 목사가 36명과의 이야기를 끝내고 저를 끌어안았고 나도 끌어안고 처음으로 일본인을 용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짓을 했는지 아세요? 지금 미국에 사는데 생전 처음으로 일본 차를 샀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저는 일본 차를 산다는 게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세이코 시계나 니콘 카메라나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아내와 함께 여보 우리가 일본을 용서했으면 저들 용서했으면 진짜 한번 해보자.
캄리 같은 건 비싼 건 못 사고요. 코롤라를 샀는데 아, 이놈이 기름을 안 먹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쁜 게 아니에요. 제가 용서한 증거기 때문에 이쁜 거예요. 그 차를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다른 선교사님한테 넘겨주면서 이게 용서의 증거세 하고 넘겨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본을 용서하실 수 있을까요? 일본을 용서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당장이라도 일본 땅에 돌아가서 여러분들을 용서한다고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돼. 7년을 회개케 하시고 2002년에 처음으로 일본 땅을 들어갔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 사람들 울지 않습니다. 강단 위에서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용서한 너희들을 나도 용서해야 하기에 이 자리에 와서 당신들을 용서한다고 했을 때 450명의 성도들이 한결같이 엉엉 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를 끌어안고 저 뼈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끌어안고 우는지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일본 교인들이 한국인들에게서 듣고 싶은 말 한마디. 당신 용서했어? 이 말 한마디를 듣고 싶어 하지만 한국 교회는 여전히 문을 닫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예언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일본을 용서하지 않으면 북한 땅 문 열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 사람을 찾습니다. 일본을 용서할 사람, 북한 땅을 용서할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아서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하고 막아설 한 사람, 그 사람을 찾습니다. 한 사람 되기 원하시는 분,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 제 말을 못 알아들으셨나요? 저는 알아요. 그 일어나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제가 알아요. 여러 날 동안 감옥에 들어가서 그렇게 심하게 고문을 당했던 제가 10년을 용서 못하고 살았어요. 매일같이 쏟아지는 핏덩어리를 쏟아가면서도 여전히 그들 용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10년 후 하나님 제게 말씀하십니다. 이 목사, 안 되냐? 예, 안 됩니다. 뭐가 안 되냐? 용서가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주신 말씀. 나는 내 아들을 내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라도 그들이 구원받기 원해서 지금까지 왔네. 용서 못 하겠나?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 못하겠다고 제가 버텼습니다. 3년 동안 싸우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니까 고문당한 지 13년 만에 그 동네로 들어가서 그곳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그 동네로 돌아가서야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는지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저를 고문했던, 심하게 고문했던 그 놈. 죄송합니다. 그 놈이 13년 동안에 목사가 돼 있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 한 사람 목사 만들기 위해서 나를 고문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라도 한 영혼을 얻어내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그와 아내와 아들과 함께 예배당에서 첫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던 그 자리를 지난번에 찾아갔다가 홍홍 울다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려고 나를 고문하셔야 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일어나 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변화를 여러분 삶 속에서 일으켜 이 나라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음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긍휼을 입히셔서 끝까지 달려가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